안녕하세요. 킹콩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번에 고2에서 이제 오피셜하게 고3이 된 현역 학생들만 치렀던 전국 3월 학력평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제가 옆에 한자 써놨습니다. 비트윈. 비트윈은 뭐냐면 사이라는 얘기죠. 이 모의고사라는 건요. 이제 올해 저하고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 해설 강의는 절대 보면 안될 건데, 6평이나 9평도 제가 다 그때 얘기하겠지만, 모의고사라는 건요, 그냥 과거와 현재의 딱 가운데 있는, 딱그 정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휘둘리지 마시고, 중요한 건 모의고사는요, 비트윈. 내가 그 전에 공부했었던 것이 오늘 시험 보는데 얼만큼 이게 효과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오늘 시험 봐보니까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현재와 과거 사이에 있는 게 모의고사다. 그 정도가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가장 정확한 데피니션,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마음에 두고 해설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알았죠? 자, 갑니다. 저는 전문항 해설 강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해설 강의를요, 가장 고난도라고 인정되는 30번, 33번, 34번 이세 문제를 하려고 하고 그냥 끝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하고만 하기보다는 이두 문제까지는 좀더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어법이고 전체 흐름입니다. 총 다섯 문제를 할 겁니다. 이 다섯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 하는 난이도의 전부일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어땠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내가 느끼기에 이번이 어려웠으면 어려운 거예요. 다음에 그걸 쉽게 만들어야 되는 그 주관적 난이도를 저는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데, 따라서 해설 강의도요, 이제 저의 이제 학원 강사니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전국 단위 학생들한테 딱 중간쯤 딱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영어 강의를 오래 했던 제 입장으로서, 대학도 영어도 전공하고 영어도 많이 했던 제 입장에서 상당히 주관적인 해설 강의일 수밖에 없을 그 솔직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세 문제, 그리고 두 문제 정도가 이번에 난이도를 잡은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싶습니다. 이 단위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그냥 전체적으로 어렵다, 안 어렵다 이러지 말고요. 다섯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다섯 문제를 제외하고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좀 공부 좀더 해야 된다. 근데 이 다섯 문제 중에서 하나를 틀렸다. 이 다섯 문제 중에서 틀렸다. 그러면 좀 어려운 거 틀렸다. 수준이 이제 밸런스가 맞춰진 공부 방법을 해왔던 그 과거였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이 총평 끝난 다음에 다섯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는 마음속에 좀 잡아놨는데, 또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 풀다 보면은 또 이제 제가 가끔 딴 얘기, 의도치 않은 얘기가 나올 때도 있는데, 저는 강의의 초점을요, 여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다섯 문제. 유추. 문맥. 이거에 맞춰서 이제 한번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설 강의라는 거는 과거하고 미래 사이의 비트윈에 있다. 이거를 마음에 두시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밸런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남들 다 틀리는 건 맞추고 남들 다 맞추는 건 틀리고 이게 밸런스가 틀린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문제 말고는 틀리면 안 됐었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그러한 질문 같은 거는 제 Q&A 게시판 오셔서 글 남기면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소통하기로 하고, 썰 그만 풀고 이제 30번부터 할 건데, 제가 의역에 맞춰서 해설 강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역 아니라 의역인 거 아시죠? 그죠? 없는 단어도 볼줄 알아야 되고 문맥에 맞춰서. 자,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